주는데요. 보세요. 간장이 얼굴이 비칠 정도입니다. 1800년 된 장들이 여기서 숨을 쉬고 있어요. 1800년? 예. 예쁜 얼굴을 또 보여줘야지 간장한테. 예, 그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잘 있었니? 이러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저희에게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그건 바로 동국장입니다. 자, 동국장 다소 생소하죠? 예. 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전통장이라고 합니다. 동쪽 나라 사람들이 담은 장에서 동국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간장과 된장이 함께 있다라는 게 동국장이 다른 장하고 가장 다른 점. 예. 분리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달콤한 된장, 그다음에 아주 맛 좋은 간장의 향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동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장의 거름망 역할을 하는 용수로 간장 맛을 한번 보는데요. 어떻게 잘 발효가 되고 있나요? 이것이 그 2년 전 장이거든? 네. 맛있네. 이것이 된장으로 쓰고자 하는 동국장이에요. 지금은 한 80, 90% 자르고 있네요. 아주 내가 안심해도 되겠어요. 오, 인정받았어요. 자, 이렇게 스승님은 기분이 좋아지면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나리랑을 한번 불려보려고. 네. 장이 맛있으니까. 네. 그 행동이 이겁니다. 네. 그렇죠. 꽹가리까지 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흥이 나셨네요. 아, 제자는 스승님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풍경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날 오후. 예. 시장 가시게요.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안 예뻐. 예, 예쁘십니다. 자, 시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정말 걸어가는 모습이 특히 이렇게 두 손을 꼭 잡았잖아요. 영락 없는 엄마와 아들 같습니다. 나 말고 잡은 사람이 또 있어요? 아, 남편? 가인분 아들이 또 올라오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들이 올라옵니다. 닮았다, 우리 본사님 닮았다. 닮았고, 새로운 닮았고. 닮았다, 걔. 누구요? 아들이요? 예. 네, 아들입니다. 진짜 그 엄마와 아들 사이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죠? 네, 모든 생각을 다. 엄마들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꼬비자니까. 같이 다니면은 아들이 녀석이 그렇게 많이 하네요. 예, 아들 나이가 되니까. 이 아들처럼 살가워 보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들처럼 이뻐 아니 내가. 뭐 아들같이 행동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들같이 해야지. 뒤에 들어오시면 아유, 보기 좋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장을 보는 두 사람. 예,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예. 날마다 추워도 열심히 나오시네. 오, 낙지. 이거는 5,000원. 한 마리에? 네, 저거는 4개 만 원. 야, 이렇게 싱싱한 낙지를 구매한 뒤에 이제 손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 낙지탕탕이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로 제자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아요. 오, 그래요? 음식을 좀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시금치를 부칠 때 이 동국장만 넣어주면 감칠맛이 돌아서 다른 양념 필요 없다고 합니다. 맛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좀 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맛일지 궁금해요. 예, 이외에도 뭐 된장이나 청국장으로 맛있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게 장만 맛있어도 다른 맛은 필요 없는 거. 네. 이 감칠맛이 고추에 많은 영양가들이 있거든요. 아, 맛있겠다. 예. 깨남, 군, 황삼, 면. 또 시장에서 사온 낙지도 이렇게. 황감한 아빠다. 먹어봅니다. 야, 근데 두 사람은요, 오직 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맛이라고 느껴? 한번 맛을 평가해봐. 그러니까 스승님이 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거든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뭘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 이 양반한테 전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나는 식품 명인이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날부터 이 사람이 식품 명인이야. 또 노래 나오죠? 이건 뭐예요? 기분이 좋다는 증거입니다.